이대리. 어? 아, 회사 앞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거 되게 별론데. 나 앉아도 되죠? 에휴, 뭘 모르시네. 술은 역시 혼술이거든요. 팀장님은 여기 웬일이세요? 이대리도 심란하구나. 뭐 나도 그래서 왔죠 뭐. 아 왜? 응? 누가 속썩여요? 내가 혼내줄까? 오. 아이 뭐 우리 서로 혼내주면 되겠네요. 팀장님은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지. 그 사람한테 말도 못 해본 건데 여기서 말하네. 용서하고 싶은 거죠? 실은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 건가? 그냥 빗장 풀고 가도 내리면 어때요? 감정이 스르르 쏟아지게 놔두면 알아서 풀릴지도 몰라요. 그냥 스르르 쏟아지게? 너무 많이 쌓아둬서 무겁고 아프잖아요. 그냥 다 쏟아내고 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 대리는 참 편해요. 에? 이유를 모르겠네. 그냥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이대리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엄청 허전하기도 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처럼. 정장네. 아,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죠. 아니 아니야. 아니요. 앞으로 뭐 얘기 들어줄 친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술 친구 해드릴게요. 우와, 진짜? 아니 그럼 내가 친구로서 조언 하나 해도 돼요? 뭔데요? 이 대리도 그냥 그렇게 해봐요. 빗장 풀라고요. 에? 본부장님 좋아하잖아요. 본부장님도 이 대리 좋아하고. 아, 참.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돼요?